예, 중급 4년차 수업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중급 3년차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중급 4년차 4시 데이터 사이언스 프롬 스크래치 되어 있죠. 여기가 이번 수업의 주제이고, 그리고 이 수업은 이전에 이어진 수업들, 특히 머신러닝 3H, 빌딩 머신러닝 앤 딥러닝 있죠. 이 수업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초라든가 이러한 수업들의 연장이니까, 특히 이 수업의 연장이니까 여기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다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고 같은 주제 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조금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반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introduc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rash course인데, 이 crash course가 우리 중급 3년생에서 공부했던 파이썬 crash course입니다. 그리고 visualizing data는 matplotlib이에요. linear algebra, statistics, probability, hypothesis,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중급 3년차의 open intro statistics,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주로 이론적으로 다루었다면 그것을 실제 코드로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linear algebra는 간단하게 한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gradient descent라든가 그 외에 어떤 밑에 조금 다른 주제들, machine learning, k-nearest neighbor, 이런 것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멀티플 리그레션 등등도 이전 중급 3년차에서 약간씩은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중급 3년차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 중급 3년차에서 안 다루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책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새로운 주제죠. 자연어 처리 기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든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이 바로 레코멘더 시스템이잖아요.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우리 레코멘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데이터베이스와 맵 리듀스의 두 가지 주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책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한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평이한 편이긴 한데 이전에 이 통계학 기초 3B와 그리고 머신러닝 기초 3H 이 두 개의 수업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두 코스에 어떤 기초가 없이나 요 4시 수업을 공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요 수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요거 먼저 보시고 그러고 온 다음에 요 수업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